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10대, 20대의 어린 나이 때는 기껏해야 여드름만 생기던 피부도 30대를 넘어서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세월을 역행해 젊어질 수는 없지만 피부 노화를 이해하고 예방한다면 전 꼭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관리는 꼭 피부과를 방문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부팩입니다. 시중에 파는 팩들도 많지만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도 팩으로 활용할 때 피부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입니다. 물론 사과는 맛도 좋고 효능도 풍부해 먹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직접 팩으로 사용할 때도 큰 이점이 있는 과일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막고 어두운 피부를 밝게 해주는 사과의 효능과 사과 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인 사과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사과는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성분식품표 자료에 따르면 사과에는 비타민 A, 비군 C, 안토시아닌, 펙틴,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과의 다양한 효능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피부 노화 방지와 미용입니다.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프로안토시아니딘, 엘라그산, 카테킨 등 식물에 많이 함유된 물질로 이들은 산화를 억제하고 항암, 미백, 노화 방지 등의 기능을 하여 피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사과산, 비타민, 당분도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투명하고 매끄럽게 하며 피부의 탄력을 더해주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탄닌산 성분도 피부 트러블을 억제하여 검버섯과 기미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팩을 하는 것은 피부 노화를 막고 상한 피부를 매끄럽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함께 바르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식품은 꿀입니다. 꿀은 실제로 화장품 팩 등에서 피부 미용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꿀과 우유를 섞어 목욕했고 조선시대에는 꿀 찌꺼기를 얼굴에 붙였다가 떼어내는 일종의 꿀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꿀은 역사적으로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벌꿀에 함유된 꽃가루도 영양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 등 당류가 7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당류는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고 피부가 가진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꿀을 바르면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꿀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피부 신진대사를 도와 어두운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회복력도 떨어지는데 꿀에 함유된 유기산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과와 꿀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피부 노화를 막고 밝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함께 바르면 주름 개선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사람 몸에 이로운 미생물인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외에도 피부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산물이 피부 진정, 아토피 개선에 효과적이며 미백과 주름, 기미, 주근깨 제거 등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에 포함된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 성분도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바르면 주름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팩, 사과팩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사과 반개, 꿀 한 스푼, 플레인 요거트 한 개를 준비합니다. 믹서에 잘게 자른 사과와 꿀, 요거트를 모두 넣고 갈아줍니다. 강판을 사용해 사과를 따로 갈아 섞어도 됩니다. 골고루 잘 섞어야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므로 충분히 섞어줍니다. 밀가루를 한두 스푼 더해 점성을 높이면 팩이 덜 흘러내려 바르기 좋습니다. 사과팩을 바르는 방법은 먼저 얼굴이나 손 등 바를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에 골고루 넓게 발라줍니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때 클렌징 폼이나 세안제를 사용하면
효과를 완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미온수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팩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천연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도 있으니 팩을 하기 전 미리 바를 부위 근처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에 팩을 할 때는 턱이나 귀 아래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천연팩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첫 팩 이후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이상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천연팩은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팩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이 발생하면 즉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